안녕하세요. 수산용어의 뜻과 효과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바닷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수산용어는 일본어식 용어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루꾸, 사시미, 안하고, 복지리 등 수산방송 시청자분들도 평소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이 단어들은 옛말이나 사투리가 아닌 수산용어에 남아있는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일본어식 용어에 대한 올바른 표현 알아볼까요? 산마이, 산마이라는 단어 익숙할 텐데요. 산마이는 세겹 그물의 일본어로 토착화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삼중망, 세겹 그물이 적당할 테고요. 치어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일명 고대구리도 일본어식 표현입니다. 소형 기선 저인망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좋겠죠? 무거운 잠수복장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머구리는 잠수부로, 낚시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인 니폰스리는 외줄낚시로 표현해야 합니다. 입안에 넣으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오도리도 산새우나 산새우의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합니다. 어업인, 수산인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말이고 덜어는 토착화되어 우리말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익숙해져서 쉽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차차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바꿔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수산용어, 일본어식 용어의 올바른 표현 복습해보겠습니다. 바닷말 나들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